Everybody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술집은 고백, 짝사랑,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노래한 럽둥이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단독 콘서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러블리즈의 단호박 리더 이소정, 울림의 핵주먹 유지혜, 사랑스러운 빵떡 유수정,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정말 이 노래 들으니까 초반에 우리가 막 러블리즈랑 네, 저랑 맞아요. 방송만 너무 신나게 달렸던 그 옛날이, 근데 그게 10년이 됐다니.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 네, 맞아요. 오늘 러블리즈의 미모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수정 씨부터 인사하실래요? 리더부터 갈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리더 이수정.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7째 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제가 지혜 씨는 우리 라디오 하면서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많이 봤었고 우리 막내 네. 막내도 좀 봤고 그리고 이제 미주 씨하고는 제가 너튜브에서 또 먹방 뭐 맛만 볼게요 촬영 예 네, 보셨어요? 네. 봤고 이장준 씨랑 같이 봤고 케이 씨는 러브 게임에 자주 옵니다. 뭐 뮤지컬 홍보나 뭐 예. 두 분을 우리 에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 씨 두 분? 아니 어떻게 모았지? 그니까요. 나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아니 정말 입담 좋은 두 분을 맞아요. 맞아요. 제일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네. 만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러브게임 오니까 어때요? 옛날 생각 좀 나요? 데뷔 초때 생각나요. 그때 많이 왔었어. 맞아. 그때 생각나고 예. 그리고 선배님이 너무 그때도 지금도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 너무 그때 그 감정이 막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신인인데 진짜 네. 감사해. 맞아요. 근데 신인인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고 너무 잘했고 또 예, 재밌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 저희 신인이라서 사실 이름을 많이 못 외워주시는데 많이는 너무 한 명 한 명 다 아셨어. 그럼 예쁘게 다 외워주셔가지고 맞아요. 아예 저는 뭐 활동명 본명 다 알았지. 맞아요. 그리고 리더와 막내까지도 다 깨고 있었죠 사실. 땀쏟습니다. 예예. 너무 그때가 그립네요. 근데 맞아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서 축하할 일은 러블리즈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완전체 우와. 콘서트를 합니다. 예! 11월 16, 17. 네. 맞아요. 그 소식 아니, 바로 매진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전석 매진. 네. 예, 순식간에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네. 이제 공연이랑 활동을 하는 거라서 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매진하셔서 다들 놀라가지고 네.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단톡방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제가 맨 네. 처음에 물어봤을 때 네. 저희 그 회사 이사님 대표님께서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네요 좀. 네, 네. 오랜만이라 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서 그런지 네. 근데 딱 매진되자마자 제가 바로 외쳤어. 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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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단톡방에서 가장 좀 즐거워했던 멤버는 누구였어요? 아무래도 지혜 언니가 바로 이제 그럼. 거봐요 하면서 그치?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요. 우리 되잖아요. 예, 여러분 자신감 뿜뿜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콘서트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테니까 예,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러블리즈가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2014 2014년 데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데뷔한 그때 정말 많아요. 많은 팀들 진짜 많아요. 쟁쟁한 팀들이 완전 네. 그래서 데뷔를 했던 그 데뷔 동기들 네. 그리고 2014년에 또 큰 사랑 받았던 곡은 어떤 곡인지 크로스 차트로 예, 이어서 달려볼 거예요. 먼저 네. 2014년에 큰 사랑 받았던 인기곡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나요?
음악방송 5주 1위를 달성한 히트곡 에이핑크의 러브가 2014년 인기곡 7위 차지했습니다. 와. 너무 기억나죠? 네. 제가 그래서 안무가 이거였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났는데 수정씨가 바로 유수정씨가 바로 맞아요. 보는 순간 이 안무가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에이핑크는 지금도 매년 4월에 그 데뷔 그 일쯤에 팬들을 위해서 팬송을 꼭 발표를 맞죠. 해줘요. 지금까지도 처음 받았어.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러블리즈도 이번에 팬들을 위해서 또 콘서트를 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와. 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 공연은 한마디로 이런 공연이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와. 어떤 공연입니까? 뭐를 준비할지 몰라서 네. 다 준비했어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뭐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러면 이제 공연이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샌리스트예요? 샌리와 포스터 사진? 아, 포스터 컨셉, 사진. 컨셉과. 네, 컨셉. 근데 컨셉이 이제 멤버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10년이란 네. 세월이 지나가지고 원하는 컨셉. 그 조율 어떻게 합니까, 우리 리더? 근데 아무래도 러블리즈라는 색깔이 있으니까 네. 그 색깔에 가장 부합한 네. 그런 걸로 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번에 뭐 청순 이런 것도 뭐 기대해도 되나요? 근본이죠. 그쵸. 러블리즈는 청순이니까. 왜냐면 요즘에 보이그룹들도 다 청순 청춘으로 요즘 맞아요. 컨셉이 다 그래요. 맞아요. 그 투어스 이후에 모든 SF9처럼 섹시를 하던 그룹도 지금 청순을 합니다. 근데 지금 딱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계절하고도 잘 맞고. 그쵸. 기대할게요. 정말. 예. 아직까지 여러분 샌리스트가 뭐 몇 곡 정도 정해졌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몇 곡 할 예정이다. 그 원하시는 거는 거의 있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기서 정말 처음 공개하는 거 하나 말해도 돼요? 네네 하나 해주세요 새로운 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는 거는 뭐 청춘에서 또 다른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샌 리스트에서 완전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스포 감사드려요 좋아, 좋아. 자 어떤 것이 될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빌리지 못한 타이니 드림 멈춰서 타이니 드림 왜 안 돼 내가 계속 가기 때문에 내 길이야 make a dream 마지막 make a dream 누가 감히 빛을 전할 수 있어 마이언 마이밤 추억 돋는 9일라인 유닛그룹 투아트가 2014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투아트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데뷔 가수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맞아. Tell Me Why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의 남우현, 샤이니, 키이 씨가 듀엣으로 활동한 유닛. 굉장히 좀 특별한 유닛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 자, 울림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뽑은 울림 아티스트 중에 음색이 가장 좋은 사람 1위에 유수정 씨가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근데 그때였어요. 저희가 라이브, 더 라이브라는 맞아요. 그런 컨텐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의 이 뽑은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맞아요. 너무 유수정 씨가 감동할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니 저는 You Are My Night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이래서 1위로 뽑히는 정말 감사합니다. 유수정 씨가 너무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소민님도 들어주실지 몰랐어요. 아니 당연히 듣죠. 왜냐면 모르는 거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막 생일날 막 뭐 악동 뮤지션의 200% 막 이런 거 막 네. 기타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봤잖아요. 그때 그런 어린 모습을 보다가 지금 보면은 너무 정말 이제는 뭐 보컬 선생님이지 뭐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음색이 좋은 가수 1위를 뽑히면 그때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느낌이? 저는 그때 이제 거기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선배분들도 잘 모르고 후배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친분이 없었는데 나라는 존재를 모르실 줄 알았는데. 다 알아. 근데 뭔가 음색이 좋다고 뽑아주.
들어주시니까 네. 그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티스트가 뽑은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경쟁자고 한데 인정받은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인정받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뽑힐만해. 네. 뽑힐만해요 진짜. 열심히 노래하는 그게 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좋은 음색 가지고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노래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2014년 인기곡 6위 공개합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그해 여름을 달달하게 만들었던 듀엣송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이 2014년 인기곡 6위를 차지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랑 계속 만나 지금 들어도 좋죠. 여름에 꼭 신청곡으로 오는 곡입니다. 산이 레이나 한여름 밤에 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지금처럼 맘맘맘맘맘 웃어주면 난난난난난 바랄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가세밖에 모르는 팬사랑 바보 국민 아이돌 가세븐이 2014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진짜 많이 들려왔던 곡입니다. 갓세븐의 딱좋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딱좋아. 갓세븐의 진영씨가 배우로 정말 크게 성장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씨도 정말 많은 드라마를 하면서 특히 이제 SBS니까 여기는 SBS 7인의 탈출에서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제작진들이 아니 7인의 탈출을 보고도 아니 거기 나오는 걔가 얘야? 이렇게 7인의 탈출을 보고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한모네와 함께 연기한 그 느낌 좀 얘기해주세요. 어땠어요? 뭐가 제일 좀 어려웠습니까? 처음 함께한 감독님이신데 너무 유명하신 감독님이랑 해서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배우분들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랑 해서 맞아. 사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 저는 거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촬영할 때 행복해요? 저는 그냥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모든 게 좋았어요. 교복이 너무 찰떡콩떡으로 진짜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고 거기서 그 모네가 이제 연예인으로는 막 타고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혜가 연예인으로 타고나서 정말 그 역할을 했어도 너무 잘 어울렸을 한 모네 역할을 했어도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앞으로 혹시 또 다른 드라마 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연기에 대한 꿈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지혜한테는 감독님들 이런 역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역할이요. 약간 그 왈가닥한 그런 말괄량이에요. 막내딸, 철없는 막내딸. 네, 근데 막 허당미처럼 허당미 엉뚱한 여주인공 느낌? 그런 느낌. 요즘에 웹드라마에도 그런 캐릭터들 많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은 어떤 캐릭터 원해요? 또 본인 의견도 다를 수가 있어서. 전 완전 악역이죠. 진짜 아까 좀 정신 나간 사람인데 악역 아주 독한 역 한 아주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지나가 어머 나쁜 년하면 등장하고 싶구나 그런 캐릭터 하고 싶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랑 우리가 그러네. 봐주는 캐릭터가 너무 달라. 정반대네요. 나는 완전 정의로운 캐릭터를 추천하려 했거든요. 힘센 여자 도봉순 같이 그런 그게 약간 되게 귀여울 것 같죠. 맞아요. 전혀 다른 캐릭터였어. 전혀 본인이 또 생각하는 건 깊이가 달라서 어떤 캐릭터든지 다 소화가 되는 우리 지혜 배우 앞으로 우리 감독님들 유지혜 앞으로 관심.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4년 인기곡 5위 공개합니다.
데뷔 17년을 맞이한 2세대 대표 그룹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가 2014년 인기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미스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단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 수영이래요. 예, 수영. 진짜요? 예, 러블리즈는 누가 가장 많이 올립니까? 지혜. 오, 지혜. 네. 누가 봐도 지혜. 네, 네 맞아요. 오, 그 주로 어떤 걸 많이 올려요? 대답 좀 해. 그럼 지혜 씨, 아, 난 이 마음 너무 알아. 근데 누가 이렇게 속 터지게 누가 대답 제일 늦어요? 누구야 지금? 누구? 저도 근데 많이 없는 편이고 근데 저는 약간 단톡방이 어려운 게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뭔가 댓글 다는 기분이라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언니는 그런 게 약간 되게 거리낌 없는 편이라서 빨리빨리 먼저 말을 잘 걸어주고 소식도 전해주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보기는 봐요. 다 봐요. 싹 다 보는데 답이 늦어가지고 속 터지는 거죠. 맞아요. 혹시 어떻게 리더가 보기에는 누가 좀 저는 단톡방이 없어요. 왜냐면은 큰일 났네. 큰일 제가 났어. 그런 네. 단체방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보다 업그레이드. 네. 단톡방 초대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기. 근데도 계속 초대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나가는 사람 있고 계속 초대하는 사람 이 항상 따로 있어. 따로. 와, 계속 초대하는 사람. 이 둘을 섞으면 저예요. 지혜 계속 초대하는데 이젠 지혜도 좀 질렸나 봐. 초대 안 이제 안 해. 아니 근데 이제 콘서트 컨셉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어오셔야지.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차라리 정리돼서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신이 좀 사나운 거. 왜냐면 한 시간만 우리가 이거 방송하고 나가잖아요. 단톡방에 352개가 왔어. 제가 그거를 좀 못 견디. 그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얼굴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300명권 야 이거 언제 다 읽어? 근데 언니 괜찮아. 금방 본대. 또 알죠. 그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공포 어쩐 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바로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지혜 씨 최근에 가장 마지막 이 토크는 뭐에 관한 거였어요? 뭐였지? 콘서트에 관한 거였어요? 아니면 뭐 근황이었어요? 저희 안무 레슨 시간. 아 맞아 맞아. 안무 레슨 시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에 안무 해보면. 어떻게 오랜만에 하니까 즐거워요? 아니면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요? 어때요? 벌써 걱정이 큽니다. 마음의 부담이. 네. 예. 그럼 확실히 그때가 어렵군요. 네. 그때 확실히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체력은 11월이니까 올리시면 됩니다. 체력 올려서 조금 쉬고 그럼요. 많이 드시면서 또 연습해가지고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자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널 좋아해. 한마디로 K-POP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민호가 2014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윌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송민호 씨가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러블리즈 완전체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막 몽글몽글했단 말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함께 이제 무대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토크하러 만났을 때는 너무 그냥 어제 만난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고 재밌었는데 와 무대에 올라가서 딱 이제 팬분들과 이제 다른 이렇게 관객들을 보는데 어때요? 눈물이 진짜 열심히 참았던 것 같아요. 너무 순간 감동, 감격. 네, 막 플랜카드 이렇게 들고 계시고 저희 봉, 럭봉 들고 계시고 이래서 네,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 이수정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완전체로 서니까 제가 무대 하나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너무 진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오랜만에 무대 하니까 콘서트 했던 기억도 나고 신기했어요. 그래, 신기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또 놀면 뭐하니입니다. 예. 계속해서 2014년 인기곡 4위 이어가 볼게요.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거짓말
그 시절 노래방에서 이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이 없었죠. 태양의 눈, 코, 입이 2014년 인기곡 4위 차지했어요.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블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유지혜, 유수정 세 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러블리즈 러브게임 혹은 러블리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세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자체가 문학인 천재 남매 듀오 악뮤가 2014년 데뷔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악뮤 200%가 있네요. 예. 아, 그러네요. 어, 우리 저 류수정 씨 어렸을 때, 그죠? 아기 때. 어렸을 때. 어, 이막 진짜 기타 뭐야 어쿠스틱 하면서 그죠? 아, 맞아요. 지금 그 영상 보면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영상 보면 참 아, 맑다. 맑고 참 티 없이 참 네. 귀여운 척도 잘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그 영상 잘 남겨놨어요. 네, 왜냐면 너무 좋아요. 그때 음색은 또 그거대로 너무 저 새롭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요즘하고 또 다른 감성이니까 맞아요. 정말 또 소중한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재 남매 듀오입니다. 찐남매 케미를 보여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유수정 씨도 네. 언니가 그쵸? 아 맞아요. 너튜브 우와. 편집자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니니. 네, 이거 아, 어떤 컨텐츠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저희 니니가 영상을 직접 찍어주면서 네. 좀 같이 일상을 보내거나 공연 때 같이 와서 이제 비하인드나 무대도 그러니까 확실히 애정을 담고 찍어주니까 좀 제가 모르던 부분도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패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아 근데 저 언니가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맞아요. 이 방송 통해서 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언니 사랑해. 오 진짜 이거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니도 일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쪼르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공연 와줘 찍어줘. 그럼 언니는 흔쾌히 또 와줘. 근데 이제 이번 공연에는 사실 좀 일찍부터 언니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리허설하고 네. 우리 멤버들 좀 봐주고 언니 가 있을 거잖아요. 아 네네네. 네. 아 이번에도 오세요 언니. 와야겠어요. 아니 언니 와야지. 아 왔으면 좋겠는데. 10주년 기념 콘서트인데. 에, 왔으면 좋겠는데 또 8명이나 이제 대기실에 바글바글해서 아. 이제 뭐 영상이 가능하다 예. 남기는 게 가능하다 하면 꼭 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언니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비하인드를 맞아요. 남겨주면 너무 좋은데. 맞아요. 예. 우리 이수정 씨도 네. 아니 거기는 근데 왜 컨텐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취미 삼아 만들었어요. 예. 그냥 좋아서 하는 그거 예. 채널로 만들어서 예.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초반에 약간 재밌어서 묵혀뒀던 이제 예. 영상들 막 하나씩 풀고 이랬는데 네. 이제 일상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올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아서 하는 채널인 만큼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차차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영상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10주년 이번에 콘서트 한 그 비하인드 영상을 꼭 이번 해에 안 올려도 내년 이맘때 올려도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 사실 숙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게 맞아요. 부담인 거예요. 근데 내년에 내가 11주년에 이걸 올리겠다 하면 있겠다. 그러면 사실 훨씬 더 홀가분하잖아요. 중간이 찍어놔야겠어. 네,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다 휴대폰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냥 아 저기 니니 채널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또 이수정 씨가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 멤버들 만약에 같이 촬영할 수 있으면 전 찍어주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옛날부터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아무 때나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제발 올려주세요. 네,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014년 인기곡 3위 공개합니다.
번째 금요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도 보채고 싶지만 마임 컨트롤 전국을 휩쓸었던 금요일의 찬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가 2014년 인기곡 3위 차지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네, 불금 테마송입니다. 직장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네. 저 세 분은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주로 뭘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저는 운동이랑 오, 예. 운동이랑 영상 보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영상 이제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 네네. 주로 뭐 어떤 거 봅니까? 영화도 있고 뭐 릴스 뭐 다른 뭐 춤 뭐 댄스 영상도 있고. 저는 좀 일상 브이로그를 오, 많이 봐요. 많이 보는 왜냐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살지 못하는 삶이다 보니까 아, 그런 거 보면 좀 대리만족되고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보게 되죠. 아, 일상 브이로그 좋아하는군요. 영상 많이 봐요. 저 엄청 좋아해요, 너튜브. 맛만 볼게요 어? 정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실 근데 저도 먹방을 좀 즐겨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맛집이 있어도 사실 어디까지 막 맞아. 멀리까지 맞아. 찾아가서 먹어보질 못하니까 저는 그분들의 막 먹는 거 보면서 예, 저도 대리 체험을 먹방 많이 또 보거든요. 여행 채널도 많이 보고 맞아. 주로 쉬는 날 그럼 영상 보고 또 뭐합니까? 제시. 저 수정이랑 같이 운동 PT 네네 하고 네. 운동하고 끝 영상 보고 다 똑같네요. 다 비슷해요. 우리 수정 씨는 저는 요새 PT 하고 네. 피겨도 하고 있어서 네, 피겨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스링크장 산 그거요? 네, 링크장에서. 그게 근데 어렸을 때 좀 네. 했던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저 제가 그 초급 자격증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저는 대박. 어렸을 때 좀 했었어요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커서 그걸 딴 건데 우와. 어렸을 때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탔는데 네. 롤러 스케이트를 진짜 잘 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피겨 탈 때부터 진짜 칭찬을 엄청 들어서 탔어요. 재능 잘하네. 그래서 자전거는 못 탔지만 네. 그걸 스케이트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한번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력 있는 그쵸? 운동이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거 이거 끝내잖아요. 신발 그 스케이트.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저도 맞아요.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쵸? 아이스링크장 가는 거 맨날 좋아해서 주말마다 갔어요 아, 커서는 안 타봤죠? 커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커서 재밌어. 커서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넘어지면 배로 아파 근데 또 그게 재밌죠 배로 아프면서. 아파 배로 아픈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낙하할 때 초등학교 때는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좀 멍이 덜 드는데 제가 커서 이제 그걸 넘어지고 막 하니까 멍이나 아프겠다. 이런 데 이제 너무 이게 막 너무 타격이 오더라고요. 오, 우리가 맞아요. 몸무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수정 씨는 아직도 예, 아, 거의 뭐 초등학생처럼 가느니까 나중에 한번 커서 타보세요. 타보겠다. 진짜 추천이에요. 예, 예, 너무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예, 스피드도 있고. 아플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넘어지면 좀 아프긴 해요. 넘어지면. 근데 생각보다 거기 빙판이 매끄러워서 예. 미끄러지듯이 넘어지죠. 아스팔트처럼 아프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점프나 뭐 이런 걸 살짝 하지 않으면 뭐 크게 그렇게 또 뭐 넘어질 일이 없긴 맞아요. 한데 그래도 이제 조심조심 타긴 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들었을 타면 또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제가. 근데 여러분께는 추천입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예. 자 아이유 씨가 얼마 전에 상암에서 콘서트 예, 네. 난리가 맞아요. 났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콘서트. 예, 뭐 영상으로 다 보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러블유즈도 10주년 기념 콘서트면 이제 그 뒤에 뭐 후속 영상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풀릴 텐데 이번에 혹시 뭐 어떤 추억을 좀 나누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공연의 방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내 의견이 얼만큼 방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어떤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떼창 네. 못 들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떼창. 사실 떼창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떼창 곡을 하나 이제 마지막쯤이나 앵콜 곡에 이제 어디다 하나 넣어주셔야죠. 우리 지혜 씨 원하면 그죠? 저희 막곡에는 거의 같이 떼창 예. 해주는 있어요 팬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 그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중간이 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맞아요. 파트든 꼭 엔딩이 아니어도 뭐 떼창하는 파트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팬들이 노래 좀 하나요, 근데? 활기차요. 목소리가 크세요. 아, 네. 그럼 됐죠 뭐. 네. 그럼 목소리만 됐어. 그럼 됐어요. 박자는 조금씩 따라가면 되니까. 예, 목청이 크면 됐죠. 맞아요. 그럼 제일 좋아. 그렇죠. 이수정 씨는 어떤 추억? 저는 좀 10주년이고 네.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만큼 약간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2014년에 네. 팬들도 그때로 돌아간 10년 전으로 예, 추억여행. 그렇죠. 좋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무대 딱 올라오면 사실 2014년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오프닝에 캔디 젤리 러브 하니까 바로 그때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노래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수정 씨는? 저는 언니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때의 뭐 모습, 네. 뭐 옷 아니면 뭐 옛날 VCR을 네. 막 똑같이 좀 재현해서 하거나 네. 이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현하는 거 재밌다. 좋다. 괜찮죠. 네. 다 이거 괜찮죠. 너무 웃길 것 같은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을 큰 화면으로도 한번 보고도 싶어요. 네. 맞아요. 그 10년 전에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재현하면 뭐 너무 재밌겠죠. 네, 이런 의견들이 잘 수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청순함 속에 숨어있는 칼군무와 멤버 전원 8명의 매력적인 보컬로 러블리즈의 장르는 러블리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재채기를 노래한 그 시절 우리들의 첫사랑 러블리즈가 2014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이때로 돌아가게 된다. 그죠? 네, 맞아요. 이 진짜 앞부분 전주만 들어두고 안무가 막 다 기억이 나면서 아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예. 한데 러블리즈 컨셉이 뭐야? 했을 때 우리 장르는 러블리즈야 라는 이 말이 너무 맞아요. 예쁜 거예요. 지금까지도 러블리즈의 장르는 러블리즈. 아 이거 이제 프랭카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팬분들 듣고 계시면 그죠? 프랭카드 하나 만들어야 진짜 그럼요. 정말 명언이잖아요. 러블리즈의 장르는 러블리즈. 예, 뭐 어떤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예. 아추 예, 정말 너무나 큰 사랑 받은 곡입니다. 이번에 콘서트 포스터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예전에 촬영할 때랑 이번에 촬영해 보니까 좀 달라진 거 있었어요? 새로 왔던 거? 옛날에는 너무, 네. 진짜 오래 걸렸어요. 콘서트 포스터 촬영하면 거의 하루 종일 예. 찍고 이랬는데 예. 이번에는 거의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봐서 그런지 경험이 있어서요. 네, 거의 한 1분 만에 개인컷 다 찍고 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진짜 웃긴 게 저희가 네. 체력이 없으니까 네. 다들 금방 칼퇴합시다.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군요. 왜냐면 체력 분배 때문에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이게 같이 섞여 있네요. 체력이 좋을 때 빨리 네. 다 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해야 되네요. 이게 사실 리더가 걸그룹 리더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단호박 리더. 네네. 근데 리더 이번 이제 계속 이제 해보니까 네. 좀 멤버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10년 돼보니까? 있어요. 뭐야? 멤버들이 네. 많이 좀 성숙해진 예. 것 같아요. 네네. 철이 많이 들었다. 예. 누가 제일 철이 많이 들었어요? 다 든 것 같은데 예. 나를 너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지혜 씨는 워낙 처음부터 그랬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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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조금씩은 뭔가 어른이 된 듯한 그래. 느낌? 그러니까 10년이란 세월이 그래요. 예. 이번에 리더가 딱 보기에 에너지 가장 빨리 소진되는 멤버 누구였습니까? 제일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저요. 저요. 아무래도 언니라서 네.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제일 빨리 하고 끝내야 되겠다. 네. 체력이 네. 막 떨어져요. 네. 그래서 빨리 하고 칼퇴하자. 지혜 씨가 보기에는 체력 가장 소진 빨리 되는 멤버 누구였어요? 체력 소진 빨리 되는 멤버는 사실 없었고 체력이 가장 많이 딸리는 멤버는 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 자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예. 아니 그러면 에너자이저 한번 뽑아주세요. 이 사람은 유수정. 좋아할게요. 역시 유수정. 체력이 네. 장난이 아니야. 운동하고도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열정거리여가지고. 맞아요. 예전부터 열정이 많았잖아요. 웨이트를 하루에 4시간씩 해요. 몸 푸는 것까지.
저 근육 이러다가 와, 이렇게 미쳤다 미쳤다 거 아니에요? 아니 몸 푸는 거 하고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다 해도 4시간이면 너무 힘들죠. 웨이트만 아, 4시간이면 네. 진짜 3-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유산소 빼고 웨이트만요? 어, 웨이트 근데 이제 이런 멤버가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샌 리스트를 정할 때 다른 멤버들의 체력을 생각을 해서 샌 리스트를 짜야 되는데 이제 이런 친구 한 명 들어오면 왜 여기서 두 곡 더 하자 근데 다행인 게 제가 마음의 열정은 큰데 몸은 딸려서 다행히 언니들이랑 지쳐 있어. 딱 맞아요. 딱 맞아. 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 샌리스트 할 때 뭐 조율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이곡 하죠, 누구는 이곡 하죠. 어떻게 투표합니까? 근데 약간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 콘서트에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곡을 서로 약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붙이기 하니까 근데 그 이 조그만 몇 곡은 아 근데 이거 해야 돼 아 근데 이걸 뺀다고? 이거 안 되지 그치. 이러면서 난 엄청,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럼. 네 엄청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다 결정이 된 상태예요 지금? 저희는 완전 다수결 아 다수결로 투표. 그렇죠. 익명. 예, 익명으로. 근데 투표해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곡 떨어지면 근데 이거는 빼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곡 들으면 이거 뺄까? 아, 이거 뺄까? 이거 힘들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익명이라고 하지만 누가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예, 익명이 사실상 익명인지 아니에요, 예, 익명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멋진 샌리스트 예, 공개할 그날을 예, 11월 여러분 16일 17일입니다. 17일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 그래서 2014년 인기곡 2위 공개합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마 수식어가 필요 없는 보컬의 신, 가요계의 대장 박효신의 야생화가 2014년 인기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2014년에 이 곡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효신 야생화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4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마이크로 무대를 휘어잡는 올라운더 걸그룹 믿든 맘무 마마무가 2014년 데뷔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마무 데칼코마니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제 같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닮아가는 거 혹시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연습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좀 바뀌었네? 약간 같이 있으면 말투가 좀 닮는 것 같아요. 말투. 네, 그 그룹만의 말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올마요 그거. 네, 그래서 저는 저희를 볼 때 몰랐거든요. 네. 근데 다른 그룹들 보니까 말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되돌아보니까 말투가 좀 비슷해요. 맞아. 되게 털털한데 되게 애교스럽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 근데 말투가 비슷하긴 해요. 네. 걸그룹마다 조금씩 말투가 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수정 씨 보기에는 이번에 연습하면서 뭐 좀 달라진 거 있었어요? 좀 닮아가는 거 있었어요? 닮아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체력? 체력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똑같이 같이 떨어져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이제 같이 올리면 됩니다. 네네. 자, 이제 마마무 멤버들이 솔로도 하고 각자 뭐 예능에서도 큰 사랑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 분 또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각자 네네. 이제 콘서트 외에 다른 활동들 아, 난 이런 거 좀 탐난다. 우리 지혜 씨는 연기 네, 뭐 아까 좀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 연기자로 나 좀 해보고 싶다. 혹시 수정 씨, 유수정 씨는? 저는 또 러블리즈의 이야기 외에 네. 제 혼자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열심히 앨범을 내고 있는데 솔로
네, 그리고 또 제가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밴드 사운드의 곡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네, 많이 많이 앞으로도 낼 테니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밴드가 완전 대세인 거 알죠? 지금 아, 너무 타이밍이 좋아요. 요즘에 지금 막 데이식스에다가 뭐 난리, 아. 막 음원 차트 전체 1위부터 5위까지 다 밴드예요. 음악 아. 싹 다 지금. 지금이에요. 수정 씨, 유수정 씨 지금 네. 이제 내년 날아오를 시간 날아 이제 네. 내년 2025년에 날아오를 때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드레스 많이 들어주시고 화이트 드레스 맞아요. 아, 여러분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앞으로도 솔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우리 이수정 씨는 어떤 거 탔나요? 저는요 사실 딱히 크게 욕심나는 건 없고 저는 좀 일상을 좀 즐기는 편이라 네. 그냥 매일매일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나의 평화롭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하죠. 편집자를 일단 구하시고 개인 생활을 즐기면서 서서히 좀 좋다. 촬영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편집해서 너튜브에 올려주세요. 편집하는 게 진짜 일이더라고요. 편집자를 누구 구해서 같이 단짝으로 예,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본인도 일상을 즐기고 영상도 남기고 좋네요. 그러면 이제 팬들도 좋고 그렇죠. 본인도 좋고 괜찮죠? 좋네요. 예, 앞으로도 예, 본인의 일상을 늘 즐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인기곡 1위 공개합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만 연인은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나 커피 대신 이거 타고 싶 외치는 분들 많았습니다. 소유 정기구의 썸이 2014년 인기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강렬한 레드, 부드러운 벨벳, 다채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컨셉 장인이죠. 레드벨벳이 2014년 데뷔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코스믹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아쉽다. 아, 10년이 이렇게 지나서 또 10주년 콘서트를 맞아요. 홍보하러 오다니.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저랑 방송했는데. 너무 저는 반가웠고 일단 너무 한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맞아 너무 짧아서 또 예. 불러주세요. 솔로 때 한번 오셔야 아, 네, 그것도 유수정 맞아요. 씨. 저 옆에 네. 껴서 올게요. 같이 수정성으로 올까요? 같이 수정성으로 와야지. 네. 와야죠, 와야죠. 지혜 씨 어땠습니까? 저 오늘 너무 우리 선배님 덕분에 예.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 러블리너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러블리너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이제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러블리너스 따랑해요. 귀엽게 러블리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보다 잘하시니까. 아, 예. 자, 둘, 셋. 러블리너스 사랑해요. 러블리즈 따랑해요. 고마워.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